지난번에 그 들소 잡아먹힌 데가 저쪽에 숲속인데, 오늘 여기 아까 누가 그 노르딕 스키를 타고 두 사람이 갔다 와서 길이 나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. 저기 차 세우는 데 한 1km 정도 되는 길로 이렇게 가는데, 저쪽에 끝에 나와 있는 그 나무에 그 아래 들소 새끼가 있었는데, 글쎄 뭐 어디로 갔을지도 모르고, 그래도 자기네 들소 동료들 있는 데로 찾아가야 되는데, 이 녀석이 엄마가 죽어서 거기서 자꾸 헤맨단 말이에요. 자, 여기서 잠깐만. 자꾸 빠져서 여기서 저쪽에 경치가 이쁘네. 저쪽에 이 녀석이 지난번에 여기 나무 아래 서 있었는데, 여기에 발자국만 잔뜩 있고 보이지가 않네. 어디로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. 이 녀석들이 한참 만에 왔더니 저 아래 어미 들소를 마저 해치우라고 끌고 다른 데를 그 옆으로다가 옮겨가서 아주 샅샅이 뜯어 먹었어. 말이야, 이놈 새끼들이. 이놈들이 지난번에 여기에 있었는데 아주 샅샅이 뜯어먹었네. 이쪽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다시 와가지고. 야, 이놈들 봐. 근데 새끼가 보여서 빼놓고 아주 샅샅이 먹었어. 아휴. 이거 다리까지. 근데 새끼가 저쪽에 있었는데 안 보이고 거기 막 뒹굴고 돌아다닌 거. 그 새끼도 또 잡아먹힌 거 아닌가 모르겠어. 아, 참. 이제 아무것도 없네. 털 조각만 남고. 아유, 이거 뭐. 이게 발인데 말이지. 이런 걸 나타났다. 이걸로 그냥 머리통을. 갈비를 저쪽으로 또 뜯어가고, 이쪽으로 뜯어가 엄청 썼는데. 다리 하나는 이번에 이쪽으로 가지고 왔네. 이 녀석들이 저 숲에서. 아, 그놈들 참. 이거 봐. 이게 소가 막 움직여서 빠진 건데, 요 밑에 들소 새끼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? 이거 막 소가 파헤쳐놓은 거란 말이야? 얘들이 싸웠나 여기서? 한번 봐 가봐야지. 들소가 새끼가 이거 여기 언덕으로 올라갔구만. 가지고 이렇게 돌았는데 늑대들이 같이 쫓아 올라온 거야. 이 발자국들이. 들소하고 들소를 이리로 해서 저 너머로 도망친 것 같은데 한번 봐자. 요 건너편에는
들소 발자국이 없는 걸 보니까 이 녀석이 이 찻길을 따라서 지들 동료 있는 대로 간 것 같아요. 여기서 한 4마일 그 정도 가면 거기 들소 서식지가 있거든. 여기 웨스턴 무비 쉐인 그 촬영지에 다시 와봤더니 여기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었네. 여기 발자국이 많네. 오늘은 이쪽도 그렇고 여기 뭐 여운지 일인지 여우가 다녔겠구나. 다닌데 있고 지금 뭐 여기 티본 스테이크 걸어놓은 거는 벌써 먹었지. 어떤 녀석이 횡재했다고 가져가서 먹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날이 포근해요. 그래도 영하 한 4도? 그렇지, 한 5도 정도 되겠다. 옛날에 이 전체가 농장이었어요. 이게 전부 농장이거든. 그런데 그 쉐인 영화에 소떼를 몰고 이 언덕에서 카우보이들이 막 몰고 넘어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.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그래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. 내가 지난번에 여기 앉아서 냉면하고 티본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세상에 냉면이 두 젓가락을 먹었더니 그 다음에 라면처럼 돼버렸어요. 마른 라면처럼 다 얼어버린 거야. 그래서 아이 참 이제 또 가야지. 여기 저편에 있는 그 티톤 산맥은 겨울에 보니까 상당히 아름답네. 나는 여기 여름 뭐 가을 이런 때 오면 별로 그냥 스쳐 지나가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겨울 여행에 상당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여기에서 계속 머물게 된 거예요. 이 녀석들이 여기서 새끼들하고 새끼가 세 마리네 같이 먹는 거야. 지금 테톤 국립공원 쪽에 that is the highest Teton mountains